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디든지 함께 다니셨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셨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제자로 여겨지는 사람은 바로 베드로예요. 그럼 지금부터 베드로를 만나볼까요? 저기 베드로가 있네요. 이번에도 빈 그물이네. 오늘처럼 이렇게 물고기가 안 잡히는 날은 처음이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거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도 못 잡았는데요. 그래도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경험 많은 어부였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이보게 친구들, 나 좀 도와주게나. 그물이 찢어지겠어. 이야, 이렇게 많은 물고기는 내 평생 처음 보네. 두 배에 가득 찼어.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야. 정말 대단한걸?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말했어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무서워 말아라.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글쎄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정말 복되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단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한 고백을 기뻐하시며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베드로의 고백을 따라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했던 베드로도 부끄러운 기억이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이었어요. 베드로는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자가 말했어요. 가만 보니 이 사람도 저 예수랑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지? 무슨 소리요?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생사람 잡지 마시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네요. 베드로는 자기도 붙잡힐까봐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것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는 마음이 아파서 펑펑 울면서 후회했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물고기 좀 잡았니? 아니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래? 그러면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보겠니? 네, 말씀대로 해볼게요. 이번에도 밤새 잡아도 없던 물고기들이 배에 가득하게 잡혔어요. 그제서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아침 식사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하니? 그럼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세 번이나 물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대답했어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세 번이나 대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 전우서를 써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었답니다.